안녕하십니까. 오종욱입니다. 오늘은 정부란 무엇인지, 정부는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또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정부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입법, 행정, 사법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정부기관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렇고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근데 어쨌든 정부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포함하는 정부기관이고 사람의 행동은 행위를 결정하는 의지와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힘, 이 두 가지를 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것은 입법권으로 표현이 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결국은 입법권이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은 그것을 집행하는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부가 왜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면 현대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이 사회계약론자들이 있습니다. 로크, 루소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이죠. 이 사상적 기초를 제공을 했고 미국의 독립정부를 주도한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쓸 때도 로크의 정부론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는 로크의 정부론을 표절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존재했는데 이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자연상태지만 자연법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지배되는 사회가 존재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법은 존재하는데 정부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의지는 있으나 행동은 부재한, 집행권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기심이나 욕심을 가진 자,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불균등했기 때문에 비옥한 땅에 그 기후가 좋은 곳에 그리고 기후가 나쁜 곳에 비옥하지 않은 땅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균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욕심을 가진 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욕심을 가진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또 이후에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나의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방어권을 가지고 내가 재판관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연 상태가 매우 좋으나 전쟁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현대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사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결국은 전쟁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할 권리는 나한테 있고 정부를 구성하면서도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매우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란 지상의 우월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고 타인의 의지나 입법권에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자연법만이 자신의 준칙이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서 권리를 일부 넘겨주는 게 정부의 탄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넘겨준 일부 권리 이외에는 여전히 자연 상태와 다름없는 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살펴보면 정부는 결국에 이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는 조직이면서 주권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권자와 국가의 중간에서 주권자의 명령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법률을 집행하고 구성원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살펴보면 나의 사익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의 사익이 상호작용 그리고 충돌하거나
타협하기를 할 때 비로소 이제 공익이 생겨나는데 공동체 안에서 최상의 사익을 얻는 길은 좋은 공익을 취하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훈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치면서 일반 의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일반 의지가 생겨나고 그게 결국은 법으로 표현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반 의지도 이와 같이 법도 이와 같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몽테스키에라는 분, 이 법의 정신이라는 분,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화국은 작으면 외적에 의해서 파멸되는 반면에 이것이 크면 내적 결함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작으면은 외적을 방어하지 못하고 크면은 일반 의지를 모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적 결함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외적이 올 때는 행동력을 크게 하고 내적 결함은 안 생기게 작게 할 것인가? 이게 결국은 이제 정부를 구성할 때 고민 사항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나의 이익을 반영하기가 어렵고 행동은 규모가 클수록 효능감이 크다.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일반 의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것 뭐냐? 결국은 지방자치인데 같은 것을 갖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 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국가라는 것은 국가를 나눠서 지방을 구성한 게 아니고 지방이 서로 연대하고 연대하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형태를 살펴보면은 오늘날 지구상의 대부분 국가는 군주정 아니면은 공화정입니다. 그래서 군주정이라는 건 뭐냐면 주권이 1인한테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왕이죠. 왕한테 있는 게 결국은 군주정이고 공화정은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은 공화정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어쨌든 왕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주권이 한 사람한테 있지 않고 다수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다수한테 있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을 분리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현대의 공화정은 거기에서 이제 헌법으로 이제 통치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뭐 전두환 시대를 5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작할 때를 6공화국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6공화국이 존속되고 있죠. 왜냐하면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그 헌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군주정, 공화정에서 명목상이든 실질상이든 대부분 다 민주정이라는 형태를 가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정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법을 만들고 집행관을 임명할 수 있을 때 민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법을 만들고 그걸 통치할 임금을 임기제로 뽑으면 민주정이냐? 민주정입니다. 근데 이제 전제정은 국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걸 전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는 대부분 민주정과 공화정을 동시에 이렇게 차용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에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독재국가도 공공민주주의, 공공공화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적은 운영하는 것은 전제정이라 하더라도 이걸 민주정이다, 공화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현대사회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지향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발전해 왔죠. 그런데 이게 서양식 정치제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이제 이런 공화정 그리고 17, 18세기의 자유주의 사상가 사회 계약론자들을 만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러한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정치 체제가 이제 대세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를 로크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크라는 사람이 주창한 사회 계약론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쳐서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뿌리가 공화정의 뿌리가 로마 공화정에 있고 정부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정의 출발, 로마 공화정을 살펴보면 공화정의 어원은 공화정은 이제 영어로 리퍼블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원은 레스 퍼블리카. 이게 뜻은 뭐냐 하면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죠. 이게 결국은
공공의 것이라는 것을 출발로 해서 그게 이제 리퍼블릭 공화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 공화정은 뭐냐면 공공의 것이라는 개념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도시와 도시 지배체제, 공공건축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공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화정은 결국 공공의 것이다라는 것 사상에서 출발하죠. 근데 이제 그 로마와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명언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프랑스 속담에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로마의 공화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에서 가장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이게 로마가 그 지중해 패권 국가가 되고 거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은 결국에 다른 나라와의 차이는 결국 뭐냐면 공화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509년에 로마에서 이제 공화정이 성립되는데 우리는 그때는 뭐 고조선 사회죠. 그 지배 세력이었던 이웃 나라인 에투루리아라는 나라하고 싸워서 결국 이기면서 공화정이 성립이 되는데 성립이 되고 나서 이제 494년에 평민들이 귀족에 대항해가지고 성산사건이라는 평민 1차 철수라고 그래요. 이제 평민들이 이제 철수해서 성산사건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출발로 해가지고 200년간 공화정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리고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로마 공화정을 공부를 해보면 결국에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구나. 굉장히 어렵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공화정을 완성을 시켜냅니다. 이제 핵심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공화정의 세 가지 축이 뭐냐면 원로원, 정무관, 민회입니다. 이게 원로원이라는 거는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귀족들의 어떤 왕 자문 기구 뭐 이런 거로 출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무관이 집행부 관리입니다. 집행부의 관료. 그 다음에 민회가 이제 그 공화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고 정무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로마는 어쨌든 세 개의 큰 민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켄트리아 민회입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이 민회에서는 정무관 중에서 뭐 거의 대통령적인 집정관의 여러 가지 조약이나 이런 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어쨌든 이 켄트리아 민회에서 정무관 중에 집정관과 법무관과 감찰관을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이제 평민회. 이 평민회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성산사건이라는 평민들이 아니 귀족 너그만 민회 구성하지 말고 우리도 민회를 구성하게 해줘야 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평민회를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뭐를 뽑았습니까? 호민관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평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죠. 이 호민관은 평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은 집정관이든 법무관이든 원로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호민관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35개의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귀족과 평민이 함께 민회를 구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로마 민회 중에서 지역을 나누는 중요한 민회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조연관이라 그래가지고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선거로 트리부스 민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민회 세 군데에서 우리도 따지면 지금 뭐 대통령과 장관인데 이 부분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한시적으로 1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임기를 1년으로 하느냐, 4년으로 하느냐, 10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권한이 커지겠습니까? 임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집행자인 정무관의 권한이 커질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뽑는 민회의 권한이 커질까요? 결국에는 민회는 임기를 짧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평민과 귀족의 권리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게 결국은 로마 공화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폼페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우연히 이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어떤 기록에 보니까 뭐 농부가 우물을 파다가 발견했다. 아니면은 수로를 만들다가 발견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로를 만들다가 발견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서기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화산이 활화산인데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인구 2만의 폼페이가 사라집니다. 화산재가 평균 4m 이상 높이 쌓이면서 하루 만에 화산 쇄설류가 쌓여가지고 사라졌는데, 이때 이제 2만 명 중에서 거의 2천 명 이상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폴리만인데, 당시에 나폴리만 건너편에서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를 살펴보면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인데 물고기 모양입니다. 물고기 모양. 사진으로 보면 분명한 물고기 모양이고, 면적은 우리 여의도 공원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원형 경기장이 물고기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고, 하수 배출은 이렇게 꼬리로 모여 나가도록 되어 있는 구조고, 지금도 가면은 뭐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가면은 관광객의 입성은 물고기 입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는 꼬리로 나가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장도로가 온전하게 그대로 발견됐고, 이 포장도로는 보면 뭐 현대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마차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살펴보면 수백여 개의 상가가 있고 식당이 있고 빵집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자급자족했던 사회 같은데 아니고 상업도 상당히 발달한 놀라운 도시의 모습으로 이제 발견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폼페이의 공공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뭐 도시에서 봤잖아요. 근데 공공재가 많이 나왔어요. 레스 퍼블리카죠. 공공의 것이 뭐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공공 건물에 원형 경기장, 극장,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선거를 하는 포럼, 이게 도시 중심에 있죠. 이런 부분이 온전하게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목욕탕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도시 곳곳에서 공중 목욕탕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이제 로마의 상수도는 물기를 끌어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아치 모양 이런 게 있는데, 상수도는 사무강에 물을 끌어오는 수로와 이 도시 곳곳에 공공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이제 이게 물을 사무강에서 끌어와 가지고 세 갈래로 물길을 분배를 하는데, 첫 번째 물길이 뭐냐면 귀족과 부자의 개인 집으로 보내는 물길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물값을. 그다음 두 번째는 공중 목욕탕으로 보내는 물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 수도였습니다. 공공 수도로 보내는 물길.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뭡니까? 도시를 만들고 어떤 공공재를 선택할 건가 했을 때 이제 2만 명의 도시의 물길을 상수도를 구축하는 게 훨씬 편익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상수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폼페이에서 가뭄시에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길 중에서 어디부터 차단할 건가? 가뭄시에 첫 번째 차단하는 게 귀족과 부잣집입니다. 두 번째가 공중 목욕탕이었어요. 길에 있는 공공 수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해야 되는 게 폼페이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거죠. 우리 옛날 고대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데 궁궐부터 물을 끓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폼페이는 왜 이런 공공재를 선택했고 당시로서는 이렇게 놀라운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면 이게 결국은 스스로 정부를 만들고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게 결국은 자치죠. 이런 자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살펴보면은요, 폼페이는 이제 로마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는 처음에 출발이 로마의 동맹시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맹시로 출발했는데 정치 시스템은 로마의 공화정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를 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그 로마 공화정 안에도 이게 원로원과 정무관과 민회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폼페이 안에도 자치 원로원과 자치 집정관과 자치 조정관을 뒀습니다. 이게 자치 집정관이 뭐죠? 임페리움이라고 그러죠. 왕권을 소유하는 것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에도 콘솔이라는 이 집정관이 바스케스라는 그 도끼를 든 호위병 12명을 이렇게, 이게 에트루리아가 그 당시에 바스케스를 든 호위병을 뒀는데, 로마 집정관도 그걸 호위병을 뒀어요. 근데 이
폼페이 정부의 자치집정관도 바스케스를 둔 호위병을 뒀습니다. 이게 뭐죠? 거의 하위 말단 행정 하위 기관이 아니고 거의 대등한 자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정관을 여전히 두 명을 선출을 했고 도시에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도시행정을 하는 사람인데 도시행정을 하는 자치조정관도 도시 중심에 있는 포럼에서 시민 집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치 집정관을 둠비르라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치 수준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 선거전이 매우 치열했고 폼페이 유적에서 선거 벽보도 발견이 됐어요. 남성만이 선거에 참여했으나 여성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은 이렇게 자치를 하면서 정무관을 1년마다 선출을 하는 자치를 했기 때문에 앞서 그런 이 정책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미 이 폼페이가 멸망할 당시에는 로마가 공화정이 거의 500년이나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무너져가지고 황제국가로 되면서 폭군 네로가 등장했는데 이 시기에서도 여전히 폼페이는 자치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화정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위험도 감소시킨다 그래요. 결국 그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이게 과제를 살펴보면 제가 로마 공화정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어떤 거를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책을 하게 하느냐 이게 결국은 정부의 원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긴 역사, 뭐 왕정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이 생기고 하면서 공화정의 역사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주권자가 그 공화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로마는 이 공화정을 만들고 공화정을 완성시키는데 그건 200년간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공화정을 우리 주권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주권자만이 정부를 왕정의 향수를 지우고 정부를 레스 퍼블리카, 공공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주권자가 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돌아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정부와 지방정부의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의 혁신과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주권자의 일반 의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주권자들의 일반 의지를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주권자의 뜻이 정부에 잘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재 생산을 통해서 주권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엔 공화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정부의 경영능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정부의 경영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간 영역하고는 다르죠. 정부는 결국에 주권자의 의지를 잘 받아들이고 좋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영 능력을 높여 나가야 될 때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방정부가 공공재, 공공서비스를 할 때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지방정부가 결국은 공공성을 잘 유지하고 근데 결국은 이것도 지방자치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한 사회로 가면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조금씩 변해가잖아요. 변해가는데 현대사회에서 우리 지방정부한테 주어져 있는 주요한 기능이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 동력을 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정부는 이게 우리들의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한테 이익이 어떤 게 클까요? 저는 지방자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라는 것은 나의 이익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정원으로 봤을 때 정원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가꾸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이 나무가 잘 크고 어떻게 해야 정원이 아름다워지는지 무엇이 잡초고 무엇이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많은 과제는 결국은 주권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